어떻게 하긴.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. 배신자의 끝이 어떤 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. 컷! 아, 잘했어. 맞아. 자, 오늘 철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잘했어. 잘했어. 아, 야. 들어가, 들어가. 야, 한 줄로 사, 한 줄로. 안 쓰면 못 받게 한다. 뒤로 가고, 뒤로 가, 이 앞으로 오고. 야, 거 눈 뺀 지금 누가 쓸 치가래요? 너 뒤로 가. 뒤로 가라고. 그렇지. 야, 주셨어? 오케이. 센 시작. 좋아. 야, 싸우지 마. 내가 뭐라 그랬어. 혜리제, 배신할 거라 그랬지? 내가 이겼다. 손댔다. 뭐야. 얼마 전에 했더니. 원래 의리 없는 기침에 다 해. 야, 좀 조용히 해. 또 누가 새치가래, 야. 새치가 놈 누구야? 뭐야? 얘 얘기 좀 하자. 무슨 얘기? 나 할 얘기 없어. 난 있어. 아, 왜 이래? 엄마, 나 어떻게 하는데? 엄마. 어, 이거 웬일이야? 너 누구야? 엄마 얘 기억 안 나? 내 친구 여현주 그때 학교에서 엄마한테 땡땡거리던 애. 죄송해요. 그때 학교 오셨을 때 제가 몰라뵙고. 아, 그때 그들이 빡빡 치던 애? 죄송하기는 내가 실수로 그것까지 버렸잖여. 아니에요.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. 뭐해?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는지. 어, 그래. 하시겠어요. 물 좀 드시면서 드세요. 고맙다. 아무 시원하다. 근데 너 생선 좋아해? 그럼요. 아빠가 생선찌개 좋아하시거든요. 무슨 생선? 네? 어, 그러니까 이거 꽁치요. 어? 이게 삼치고 저게 꽁치요. 내가 싱싱한 거 한 마리 골라줄까? 괜찮아요. 아이고, 자, 한 마리 들어볼까? 네가 한번 골라봐. 이 생선은 말이다, 두 마리 쌩쌩하고 살이 단단해. 안녕하세요. 배달 많이 내셨죠? 오, 강순이 왔냐? 배달할 거 있으면 주세요. 얼른 다녀올게요. 강순아, 넌 홀에서 아저씨나 도와줘. 배달은 아줌마가 다녀올게. 안 돼요. 그런 법이 어딨어요? 저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. 자꾸 이러시면 저 여기서 일 못해요. 얘 너 뭐 하는 거야? 이런 건 내 전문이야. 야, 안 돼. 왜 이래. 이건 내 일이야. 야, 내가 선배야. 야, 오늘은 너 첫날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.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. 아니야? 준이야. 나 부탁이 있는데, 나 너희 집에서 일하는 거 수봉이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해. 우리 집 식구들한테도. 알았어. 그럼 오늘만이야? 알았다니까. 야, 같이 가. 빨리 내놔. 여기야? 아까 보니까 승준이 혜리 집에 놀러 가는 것 같던데? 왜? 혜리랑 깨진 거야? 그만해. 수봉아! 여기 처음엔 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동은 살만해.
진짜. 야, 넌 여기서 왜 혜리가 왜 나와? 넌 내가 눈치가 있어 없어? 내가 뭘? 내가 틀린 말했냐? 수봉이도 혜리 거기 집에 어떤 애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. 수봉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수봉이네 집 망한다니까.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 몰수하잖아. 아, 됐어 그만해.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.